이건 그냥 빵소에 그래서 빵이랑 먹어도 맛있어요. 근데 또 더 맛있게 해야지. 소스를 만듭시다. 아니 그냥 마늘버터 새우로도 훌륭한 요리인데 네. 거기에 소스까지. 마요네즈 초코파이 5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식초 하나, 설탕 하나. 그리고 마늘. 한 숟갈 돼요. 다진 마늘. 자, 품격이 쭉쭉 올라갑니다. 마늘 좋아하면 많이 넣으시면 되고 애들이 있으면 좀 적게 넣으시고. 꾸덕한 마요네즈가 됐어요. 먹어볼게요. 맛있어. 맛있는데.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저기다가 이제 또 뭘 넣을 거거든요. 이거 뭐야? 뭐지? 뭐야, 뭐 궁금하다. 망고잼을 넣어야죠. 망고잼을 넣어야죠. 망고잼이 또 나왔어요. 망고잼. 이름하여 망고마요가 탄생한 순간입니다. 망고마요를 만들어. 망고마요. 아, 하와이다. 진짜 하와이. 저게 맛있어요. 감자튀김 찍어 먹어도 맛있겠더라고요. 진짜 맛있겠다. 망고마요니까. 열심히 만들어놓은 망고잼을 두 숟갈만 넣읍시다. 근데 망고랑 마늘이 괜찮아요? 향 망고가 뭐 부담스럽진 않아요. 여기다가 이걸 넣어야 돼, 무조건. 뭐 플레인 요거트, 그린 요거트 상관없어. 플레인으로만 넣으면 돼, 그냥. 아~ 하나 넣으면 훨씬 맛있긴 해. 아~ 이렇게만 해도 맛있는데 한 가지만 더 해볼까? 고수 넣으면 진짜 맛있는데. 향신료 고수도 들어가요? 고수가 어머머머머. 나 고수 너무 좋아. 고수 들어가면 진짜 맛있어. 안 들어간 거랑 차이가 좀 커. 이게 통으로 씹히는 건 아직도 불편하신 분들이 많으니까 최대한 잘게 썰어주세요. 너무 달고 시고 막 이런 거 같은데 고수가 툭 쳐주고 잡아주거든요. 이건 이 자체가 요리가 됐어. 맛있어. 그럼 퍼펙트한 소스가 돼요. 레스토랑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망고 마요가 탄생한 순간입니다. 자, 이렇게 됐어요. 그럼 이제 빵만 구우면 돼. 약불에서 달고 달아오르면 이게 주머니빵. 주머니빵. 올라오네요. 올라온다. 아, 귀여워. 올라옵니다. 빵이 빵빵이 불어올라. 근데 냉동 제품은 저렇게 안 되는 것도 있으니까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맛은 똑같아요. 근데 또 자르면 그 공간이 나오긴 하잖아요. 그럼요. 공간이 저렇게 나와요. 나오네. 이거 너무 좋다. 자, 이제 만들면 돼요. 항상 그 샌드위치의 기본은 서양에서 빵 쪽에다가 마요네즈로 기름막을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그래야 저 새우에 있는 습기를 빵이 먹어서 눅눅해지는 걸 방지하겠죠. 아~ 마요네즈를 한 숟갈씩 양쪽에다 발라줘요. 망고 마요를 발라줘요. 넉넉하게 발라주세요. 와, 저 소스 진짜 궁금하다. 맛이. 소스 맛있어요. 여기다가 새우랑 야, 이 빵이 다 품어주네. 그리고 루꼴라. 루꼴라, 와. 루꼴라 없으면 그냥 양상추 쓰셔도 되고요. 상추 쓰셔도 돼요. 너무 맛있겠다, 이거. 새우를 맛있겠다. 정말 이렇게 넣어도 되나 싶을 정도로 넣어주세요. 그리고 중간에 루꼴라를 한번 깔아주시고. 와. 이게 맛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맛있겠다. 내가 좋아하는 조합이야. 와, 이야. 어떻게. 아. 방울토마토 넣으면 내가 또 루꼴라랑 잘 붙어요. 안에 수납 공간이 깊네요. 깊어요. 계속 들어가네. 배고프지? 잠깐 맥주 한 캔 마시고 있어. 와, 땀난다. 에어컨 좀 틀어줄래? 자켓을 좀 벗지. 자켓은 벗게 컨셉이에요. 와이프가 저 양복 입은 게 되게 좋았다 그러더라고. 근사했다고. 저거 멋있다 그래서 지금 티셔츠도 못 입고 있어요. 지금. 와, 땀난다. 에어컨 좀 틀어줄래? 어떡해. 되게 느끼하게 얘기한다. 또 슬로우를 겁니다. 예. 아, 근데 보기 너무 예쁘다, 비주얼이. 레몬 제스트를 가능하면 꼭 쓰세요. 이것까지. 맛있겠지? 와. 근데 너무 감동할 것 같아. 저렇게 땀이 날 정도로 요리해주면. 맞아요. 진짜 로맨틱하이시다. 아내 한마디에. 맞아, 아내 박하선 씨 때문에. 버터 새우엔 레몬즙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아. 먹기 직전에. 오. 와. 마지막에 레몬즙까지. 레몬즙을 반드시 뿌려야 돼요. 예, 풀토핑이다 이거. 아, 너무 맛있겠다. 다 했어요. 완성.
드디어 매력적인 메뉴 망고 새우 포켓빵과 망고 요거트가 떴습니다. 야, 맛있겠다 진짜. 진짜 맛있겠다. 하와이로 갑니다. 오늘은 하와이로 갑니다. 저거는 무조건 맛있어요. 와, 하와이다. 진짜 하와이. 와. 자, 대망의 최종 요리가 떴습니다.